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지인집에 와서 제가 요거 다육이 예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요 동영상을 찍습니다. 요거는 석연아 용월입니다. 용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밥그릇 모양으로 예쁜 다기에 이렇게 예쁘게 기르고 있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러블리 로즈 요거랑 요거. 제가 수제화보로 만든 러블리 로즈 두 개. 한번 제가 선물로 해줬더니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거는 라울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해서 예쁘게 기르고요. 지금 잎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거 놔두시면 엄청 잘 크고, 이거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이거는 이제 봄에 날씨 풀리면 분갈이 해주신답니다. 네. 집이 너무 크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아메치스. 조금 오짜라긴 했어도 봄에 이제 적심하면은 엄청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치스. 요것도 라울이고요. 요거는 아이시 러브라고,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하죠? 자기하고 참잘 어울리는 아이스 러브라입니다. 요건 러블리 로즈고요. 이름처럼 이쁜 장미 닮은 러블리 로즈입니다. 요거는 매직젠 골드. 적심했는데 이거 잎이, 아우, 정말 예뻐요. 따글따글 아주. 새끼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예쁜 매직잼 골드. 여기는 햇빛과 바람이 너무 잘 들어와서요.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지고 있답니다. 이것도 다육이. 예,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 러블리 로즈와, 용월, 라울, 러블리 로즈. 잠깐만 제가 목소리 좀 빌릴게요. 네. 지인하고 지금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요거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어렵지는 않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저기 딱 만져서 말캉말캉할 때 그때 물한 번씩 주면 되니까 오히려 다른 나무 키우거나 화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아, 네. 저보다 말솜씨가 너무 좋답니다. 예, 얼굴도 정말 예쁘고요. 만능입니다, 만능. 아우, 정말 저 지인이 만난 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음식도 너무 대접을 잘해주셔서 세 그릇을 먹고 지금 간답니다. 너무 맛있고요. 예, 요거 예쁜 다육이도 성격만큼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다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진열해놨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산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요. 예, 이렇게 햇빛도 너무 잘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키우고 있는 그 다육이들이 저가 부럽습니다. 네. 제 오늘도 엉터리 다육맘 유튜브 영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